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가열이죠, 가열. 왜 가열이야? 이 용맥이 한인형으로 오다가 삼각사를 만들고 보현봉을 삐쭉 만들고 옆으로 돌아서 에, 북악을 만들고 인왕을 만들고 어? 이렇게 와서 남산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빠져나갔죠, 용맥이. 그러니까 도성 안에 이 물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도성 안에 물이. 근데 이게 가열아, 가짜라고,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놔서 남산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죠. 어디를 바라봐? 이쪽을 바라보는 거잖아. 예? 네? 어디? 강 건너. 이대로잖아. 우리나라 정치사가 풍수대로라고 됐다라고 말을 안 한다면 그건 풍수지리가도 아니야. 왜 그러냐면 540년 조선의 왕조가, 조선 왕조가 540년 동안 겪었던 거. 이 자리에 있으면 왜 이게 사탐이죠? 옆으로 기울었어요. 이게 이렇게 기울었어. 근데 예쁜데 탐낭의 형태지만 바위가 들어뱉겠죠. 그러면 이 바위는 살기인데 이 뒷산의 주산이 살기가 보인다는 것은 살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왕했던 사람들이 다 단명을 했던 거고. 응? 여기는 좌청룡은 요거 낙산 126m. 어? 126m. 우베코는 338m. 바위가 드럭드럭 박. 그러니까 여자 차자 삼남이 아주 흉한 흉살이야. 그러니까 백호가 길고 청룡은 짧죠. 예? 그러니까 여자 차자 삼남이 다 집권을 하고 27대 왕 중에서 7명만이 장자가 승계를 한 거야. 근데 7명의 평균 수명이 31세라니까, 31.5세라니까? 왕대고 몇 년 있으면 다 죽었어요, 7명 장자들은. 그리고선 여자들이, 대비들의 수렴청정. 응? 그 다음에, 이게 도선국사나 이런 그 당대 그 알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동양을 놔야 된다 그랬죠. 이쪽에 내려온 면이 열린 대로 들어가면, 요 북악에 가려, 이게. 보현봉이, 규봉이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키로수가, 이거는 4km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4km. 여기는 여기까지 10km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한 7km 되고 이게 한 8km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장남이 흉악한 놈은 나오더라도 장남이 그 대권을 이어가면서 올바른 정치가 됐지. 이게 지금 최고 흉악한 조 안산이 없이 조산이 이 화채잖아. 그러니까 상대는 악독한 놈인 거요. 그 왕권을 약화시켜서 노론소론 싸움 붙어가지고 자기네 당리당략해야 하느라고 상대는 막 피바람을 몰아부는. 지금도 여의도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 끝까지 반대. 그냥 뭔 말 하면 반대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반대요. 당리당략 때문에. 아니, 여기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나왔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말로가 나왔대요. 응? 총 맞아서 죽어, 떨어져서 죽어, 혼자 빵 가기 뭐 하니까 친구도 데리고 가, 친구 아들들, 아, 어? 저기 뭐, 아들들 다 보내, 장남들 다 보내지. 마지막 남은 사람 하나 MB가 있는데, MB가 지금 양택이 그냥 기가 막힌 데 있대. MB 집을 봐야 되겠구만. MB 집이 아주 기가 막힌 데 사르니까, 그니까 요번에 이제 4대강 터치려고 하니까 갑자기 세월호 배가 빠져버렸잖아. 하고 싹 묻혀버려서 지금 또 이제 가고 있어. 포항 가면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 어쩌고 한대. 왜? 30조씩 형님 예산 3천억씩 줬잖아. 형님 예산이 별도로 정해져가지고 빼주셨잖아. 그러니까 영원한 대통령이라는 거야. 지나고 나보면 다 아는 거 아니야. 지금 4대강 때문에 지금 그 비리와 그 거기서 MB가 잘못한 건 뭐냐면 뭐 생각은 사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를 MB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 어? 그거 뭐야, 분식회계 한 거지. LH공사 막 집어돌리다 보니까, 니네가 이거 개발한다 그래, 이거 한다 그래, 이거 한다 그래. 막 선진공약, 막 그걸 다 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100조 원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수자원공사를 분식회계를 시킨 거야. 그 수자원공사 부채를 다 MB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 몇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잖아, 다. 첫 번째. 왜 망해야 돼, 우리나라가? 예? 네? 강의하라고요? 예? 네?
첫 번째, 왜 망해야 돼? 맹자님 말씀에, 일단 나라가 망하려면 첫째 요건이 뭐, 애우는 소리가 안 난다고 그랬죠? 애우는 소리가. 애우는 소리가 안 나. 두 번째, 제조업. 그러니까 배틀자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 제조업이 없어져 버린 거야, 다. 농사까지. 생산, 1차 생산이 없어져 버린 거야. 나라가 망한 조건이요. 세 번째, 그릭는 소리가 안 난다고 그랬어. 그럼 뭐요? 애들을 아예 뭐 보이를 가르칠 게 아니고 전인교육을 시켰어요.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인성교육을 안 시키니까 교수란 30대 교수란 놈이 제자한테 법정에서 조정실에서 염산이나 뿌렸었고 이런 그 30대 그것들이 이거 저 아까 말한 7운 이후에 소생 그때쯤에 벌어진 그 소생자들이 인성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애인 만난다가 안 만나준다고 아까 뭐 유리창문을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이제 앞으로 애들한테 두드려 맞는 거 이제 안 나와 뉴스에. 왜 안 나올까요? 그거 알잖아. 지금 다 알잖아. 너무 많이 나올 거니까. 왜 애들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거든. 어? 그럼 미국 있는 소위 가진 자들의 부르주아들의 2세들은 전부 다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키는 유아기 때부터 미국 교육을 받아 서양 교육을 받았으니까 걔들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야. 자기 어릴 때 놀던 친구 제임스 그런 애들 만나서 노는 데가 자기 고향이라고. 그러니까 대물림이 이대를 가면 아버지 돈 주세요 그래갖고 사업합네 그러고 가. 여기 절대 안 있는다고요. 자기 고향으로 가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인성교육이 안 돼서 그냥 옛날에는 뭐라고 했던 잘났던 못났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냥 네 했지만 지금은 얘가 아니요. 이제 죽여.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돈 많이 벌어놓고 전부 진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 많이 벌어놔야 돼. 왜 우리나라가 망해? 지금 망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고 망했어. 결과가 5년 뒤에 나타날 뿐이야. 결과가 5년 뒤에. 이미 망했다니까? 그럼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럴까? 응? 애가 없으니까? 그건 맹자님 말씀이고, 우리가 평가할 때, 왜 망했을까? 우리나라가. 아니, 파문에 좋은 시절이 왜 망해? 응? 파문에 좋은 시절이 왜 망해? 아니, 파론이 그러면 이렇게, 딱 파론! 이만큼 이렇게 나올까요? 검은성이 아니요. 탐낭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미 이렇게 꺾어지고 있다고요. 예? 네? 검은성이 아니요. 탐낭이요. 탐낭. 아니, 항공 중에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자, 그러면, 왜 망해야 되나, 첫 번째. 공무원. 응? 공무원 부패. 국가 부채. 이게 국가 부채가 얼마야, 지금, 우리나라가? 응? 3,700조. 얼마야? 3,700조? 그냥 다 틀린데. 3조 7조는 올 예산이고 3,700조고 우리나라 예산은 380조입니다. 380조고 지금 국가 부채가 3,000조야. 근데 왜 그러냐면 개인 부채가 1,060조인데 1,000조원 작고 개인 예? 그다음에 또 누구 게 있어? 공기업 부채 1,000조요. 공기업 예? 또 500조는 중앙부처 부채요. 중앙정부 부채요. 500조는 어디 거냐? 개인이 기업의 이름으로 빌린 거야. 그건 아직 안 잡혀 있어. 자영업자들이 법인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법인의 이름으로 빌렸단 말이에요. 그게 500조요. 그래서 약 3,000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은 370조. 그럼 나누기 해봐요, 여기다가. 그럼 얼마, 몇 년? 8년? 안 돼. 또 이자가 불어나니까. 그냥 10년, 하나도 안 쓰고 10년 갚아도 못 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500만원 봉급자인데, 5천만원 빚, 아니, 5억원 빚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요.
5억 원이 뭐 아파트 담보에서 빚이 아니고 그냥 생으로 5억이 빚이 있어. 그럼 살겠냐고요. 빨리 대포 불러야지. 예? 근데 이게 뭐야? 거의 얼추 10년 나온다. 이게 10년? 그러면 500만 원짜리 봉급자가 10년, 1년에 5천만 원 번다라고 하면 아니야. 10이 뛰어버리고 10배로 보자고. 5억이 빚이 있다는 얘기요. 500만 원 생활봉급자. 그러면 그게 갚아지냐고. 아니 애들 학교 보내야지. 당장 먹고 사는데 돈 100만 원. 관리비 내야 되지. 한 200만 원 들어가잖아. 기본 생활비. 300만 원으로 아무리 줄여서 갚는다고 저게 갚아. 이자도 못 갚아. 그래서 이미 망한 거예요 나라가. 이게 살 수 있는 재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야? 첫 번째, IT가 영원히 할 줄 알았지. IT가. 근데 영원하지가 않는다는 것을. 난 올 1월 달에 그 어디서 공개강의할 때 IT 안 좋다 망한다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한 2, 3년 갈 줄 알았더니 올 중반기에 벌써 삼성 재피기 시작했잖아 물량에. 그죠? 뭐 끝났지 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 대기업. 대기업? 대기업이 어땠는데? 삼성 그리고 현대 롯데 다 다 망했다, 망했다고? 망할 거야. 아니, 안 망했잖아, 아직. 지금 롯데 올라온 거예요? 그건 대형 참사가 난다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 도덕성 회의. 가서 보니까 괜찮던데. 근데 아까 문제도. 자, 도덕성 회의. 이게 뭐냐면, 그리스 아테네가 망한 다음에, 그 앞에, 아테네 앞에 섬이 있는데, 600명이 주민 중에서 580명이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저기를 한 거야. 그리스 붕괴한 걸 놓고 전부 복지 포퓰리즘에 난발해서 망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580명이 시각장애인으로 평생 연금을 받아먹은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망한 다음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시각장애인은 2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578명은 야 너도 맹인이라고 그래, 너도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평생 장애인을 받아먹은 거야 다. 어? 국가, 국민의 3분의 1이 공무원이야. 너도 공무원이라고 그래. 너도 공무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와 우리나라의 문화와 자원이 틀립니다. 여건이. 도시 여건의 어떤 여건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게임도 안 돼. 거기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어? 또, 이런 세계 철학자들, 또, 아테네 신전 같은 거 있잖아. 그 신전, 뭐 그냥 전체가 다 지중해 코발트빛 바다에다가 하얀색 집들 있잖아. 그거 내려다보면 가만히 있어도 수십만 쌍, 수백만 쌍이 전 세계에서 신혼여행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던 나라예요. 즉 그 나라가 망한 거는 니 거냐 내 거냐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니 거냐 내 거냐. 지금 우리나라가 그 모양인 거 아니에요. 공무원 하면 뭐해. 서로 해먹기 바쁜 거야. 서로 해먹기. 그거 못 해먹으면 병신이요. 무책임해. 예산은 받아다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거요. 저기, 이거, 저 경전철 하면 사업성 분석해보니까 좋습니다. 야, 그거 보고서 올려. 사업성 분석해서 딱 올리면. 그거 선행해서 하는 거 있잖아. 크, 이게 인구가, 이용인구가 얼마고 굉장히 좋을 겁니다. 개똥이라고 그래. 개뿔도 아니지. 다 망해갖고, 얼마씩, 응? 저, 재정이 계속 들어가는데도 책임 소재가 없어. 그놈은 점점 높은 데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왜? 거기서 돈 왕창 받아서 또 왕창 줬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야? 도덕성 회의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리스가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깨끗하죠? 본인은. 예? 근데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썩은 나라라고 한단 말이야. OECD 국가 최하위요. 자살률 1위. 왜?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나라가 망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야. 그러니까 우리만 굶어 죽으면 되냐면 안 돼. 우리 애들까지 굶어 죽어야 돼.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애들은 새롭게 짜는 판에서 새롭게 할 수 있지만 성은 김씨, 이씨, 조씨가 아니여. 성은 이제 무라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게 웃을 일이야 지금? 지금 중국한테 맡기든지 일본한테 맡기고 말지. 왜 우리나라를 우습게 봐? 예? 우리나라를 왜 일본이 우습게 봐? 똑같다니까. 북한을 우리가 우습게 보는 거나. 걔들이 대포 맨날 쏴도 그 경제 수준이 제주도만 밖에 안 해.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저기 쓰나미 났을 때 돈 걷어 준다니까 걔들이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은 거예요? 우리가 IMF에 맞았어. 300억불 일본에서 빼가는 바람에 IMF 맞은 거예요, 그때? 한 방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돈 걷어 줄게니까 걔네들이 아이 됐다 야 니들 돈은 안 받아 이랬다고.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나라 시중은행 또 다 합쳐야 미쓰비시 은행 10분의 1도 안 돼, 자본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우습게 보나 걔네 일본이 이렇게 우습게 보나. 그러면 아베 총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민족주의자고 일본에. 왜? 일본은 지금 온 재산이 지금 침몰하고 있잖아. 자본은 다 빠져나가 국민들은 흩어지고 어?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큰 자본들은 공장도. 왜? 거기다가 쓰나미 이러는데 또 공장 세울 놈이 있어. 누가 있겠어 거기다가. 있는 거 다 얻어갖고 다 나갔지. 온 국민이 흩어지니까 내부의 분쟁은 외부의 갈등, 내부의 갈등은 외부의 분쟁으로 푼다고 하는 딱 정치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계속, 어? 가서, 인천 가서. 그러니까 민족성을.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싸움을 붙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어? 한류 막아버리고, 어? 연예인 누구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아주 치밀한 공작에 의해서 벌어진 거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꾸 싸움 붙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제 모여서 우익성으로 변하면서 저거 우리 땅 아니냐, 우리 땅 아니냐? 싸움을 자꾸 붙이려고 하는 거야. 왜? 중국이랑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거든? 만만하니까 한국은 갖고 노는 거야, 지금. 근데 왜 이승철이 그 걔네 가수 하나 못 들어간 것 같고 막 테레비에서 막 대사관에서 쫓아가서 항의라고. 철저하게 걔네들 계산에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근시안정. 어? 냄비근성. 그게 용맥 때문에 나오면 탈살이 안 돼서 4km 만에 다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제일 다리, 뒷다리 잡는 게 정치잖아, 지금. 그 터가 가열이라 그런 거야, 가열이라.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자리로 가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년도 없지. 세 번째는 뭐야, 이게? 내가 맨날 이런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잤다니까. 나라 걱정하느라고. 진짜 이제는 이제 포기했어. 한동안은 그냥 우리도 그때 다 죽을 때 같이 굶어 죽으면 돼 그랬는데 이제 전략을 바꿨어. 우리 남들 다 죽을 때도 우리는 살아남자.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등록하면 끝내줘 두 분. 어? 우리 남들 다 죽어도 살아나갈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이게? 뭐가 있을까? 풍수? 풍수가 그렇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풍수를 베이스에 깔고, 근데 풍수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이런 경제 용어나, 이런 정치 사설이나 뭐 이런 거 내가 다 보고 나도 스크랩을 해갖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굶어 죽는 거야. 이건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굶어 죽다. 굶어 죽는 거야. 왜 굶어 죽어야 돼? 왜? 우리나라 현재 그 식량 자급률이 45%예요. 45%. 근데 우리나라가 100이라는 사람이 먹으면 45%는 밥 밑이 쌀을 먹기는데 그것만 우리나라에서 되는 거야. 예? 여기 빵은 밀이잖아. 우리나라에 생산량이 없어. 그러니까 이 쌀에 그래갖고 이 쌀의 평균치로 이 전체로 식량의 자급률을 보면 20%대요. 20%대. 즉 외국에서 밀값이 밀이 올라가지고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5명 중에 4명이 굶어 죽어야 돼. 예? 근데 30년 동안 반도체 팔아먹으면서 재밌거든. 아, 이거 조금만 노력하면 땡볕에도 농도 안 져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논 다 밀어가지고, 야, 그냥 아파트 쳐. 그때 30년 전에 절대 농지가 다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대학 다닐 때 화장실 가보면 국산 부메용, 어? 국산 담배용, 막 그 화장실에 써놓고 그랬는데, 30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 반도체 팔아보니까 재밌잖아. 그러니까 절대 농지를 다 훼손해가지고, 공장 짓고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거야. 그게 어디야? 일산, 분당. 저게 다 옛날에 100% 절대농지였었어요. 다 풀어가지고 아파트 졌죠. 호남 고속도로 있는 또는 저 서해안 고속도로 뚫린 대로 당진,
서산 이런 데가 서산 이런 데가 전부 다 우리나라 곡창지대예요. 내려가면서 서천, 장항 그 앞 그 최고의 곡창지대가 전부 다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 버렸어. 물가 주변에. 그러니까 거기서 군산, 김제평화까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가 전부 아파트만 들어갔거든. 그럼 그때 이제 지금 없어진 농지가, 그리고 김제평야에서도 논농사를 안 짓고 밭농사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줘. 아무도 농사를 안 줘. 그러면 7월 31일 날 우리나라가 오르가이 라운드 쌀 개방을 전면 허용했는데, 우리나라 추곡 수매가 18만원짜리를 외국산 캘리포니아산 63,000원짜리가 훨씬 더 좋아. 필리핀산.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 513%의 저기 가산금을 513% 어? 여기에 저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하면 WTO에서 그렇게 해라 그래? 절대 안 그래. 아니 니들 지금 우리하고 전면 개방인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내년에 발표될 걸 알아. 나는 어떻게 하냐면 죄송합니다. 예, 국민들 정서가 그렇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좀 하게끔 해주세요. 여기 좀 잡수시고요. 이렇게 해서 250%에 300%의 합의를 봐서 외국산 쌀이 18만원대하고 딱 맞춰준단 말이야. 근데 그 이듬해부터 계속 압박이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결국에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때 지금 쌀 사면, 눈 사면은 대박이 아니야. 촉박이요. 왜냐면 시골 가면 농값이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농값이, 도로가는. 어? 그게 이제 반토막이 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뉴스에서 나와. 농민들이 자살했습니다. 농민들이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가 이제 살 때야. 반대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때 사야 되는 거야. 그때 논을 사면 이게 이제 영원히, 우리 세대에는 영원히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논값이 얼마, 몇 배 올라가? 20배 올라간다니까, 최하? 5만원짜리 사면 100만원이 간다고, 논이. 무조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쌀이 없어요. 쌀이. 농지가 없기 때문에. 왜? 아파트 져갖고. 쌀이라는 것은 아무리 산천을 밀어도요, 물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천수답이야.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지, 농사 못 지는 거예요. 밭대기에다 감자는 심을 수 있는데, 감자하고 쌀하고 어떻게 주식의 차이에서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거야,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IMF 때 종자가 돈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럼 니네는 뭐 줄 건데, 그러니까 뭐 드릴까요? 하니까, 종자에서 세 개를 줘라. 종자에서 우리나라 큰 거 세 개를 가져갔어. 그러면 지금 청양고추니 뭐니 뭐 이런 게 전부 다 외국 몬산토가 갖고 있어. 몬산토가 뭐냐면 글로벌 다국적 종자 기업인데 그 최대 지주가 론스타예요.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외환행 때 먹튀하다가 나가려니까 세금 잡으니까 그냥 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너들 두고 보자 요놈의 새끼들 그러고 나갔거든. 근데 그 론스타가 이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냥 종자 받아서 다 심으면 돼. 근데 얘네들이 터미네이터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 쌀을 심어서 종자를 받아서 묶었다가 그 다음에 심으면 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한테는 쌀을 받으면 쌀은 자라는데 종자를 받아서 심으면 종자가 안 나와. 그렇게 터미네이터 기술을 바꿨어.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야. 얘네들이 기다리는 거야. 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종자 파는 돈이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많아. 얘네들이 조용히 가면서 때를 기다려. 언제를 기다릴까? 언제? 지금 전 세계를 4대 권역으로 묶잖아. 우루과이 미주, 북미, 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막 그 그리스, 이탈리아 난민들이, 경제 난민들이 배 타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막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 지금. 뭐 난민들을 취급해달라. 못 해준다. 막 이러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면 4대 권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랑도 하고 지금 계속 하죠. 전 세계가 딱 크로스가 됐을 때. 전 세계 그건 뭐냐면 돈으로 세상을 경영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같은 찌질한 돈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한머니가. 그 딱 크로스 되는 순간 이 몬스타에서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다고.
저 나라는요, 너무 불법이 많습니다. 왜요? 저 창고 열어보십시오. 저 여기에 지금 종자의 70% 우리 건, 이 곡창 다 우리 겁니다. 그러면 WTO에서 뭐라 그래? 왜 이렇게 불법이 많습니까? 제재 받을래요? 그러면 곡창에 창고 끌어내십시오. 몬스타에서 속된 말로 딱 불질러 버린다니까, 보는 앞에서. 앞으로 이거 이렇게 불법으로 농사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서 써라, 이거야. 사서 써라. 그러면 사서 써야죠. 사서, 한번 사서 심으면, 그럼 안 나. 이 종자, 이 논밭에 다니면서 종자 추적제가 된다고. 이거 어디서 났어, 종자? 없으면 내놔. 불법이야. 전 농사꾼이 전부 다 불법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뭐가 있냐면, 세상은 가진 자들이 경영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 되면요, 특허법을 바꿔버려야 된다. 지금은 유전자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걸 띄워서 일리 붙이면, 예를 들어서 쌀에서 이렇게 붙여서 귀리가 나온다. 이거 특허네, 특허, 오케이. 색깔이 다르고, 맛도 다르고, 특허. 근데 이거를 쌀과로, 종속 과목 있잖아. 종으로 그냥 다 묶어버려. 전혀 이런 안에서의 작은 변화는 특허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야. 이거 다 그냥 쌀과 아닙니까? 그럼 뭐야? 그때부터는 특허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바꿔? 그렇게 돈으로 바꿔놓고, 이제, 신품종 특허 인정 안 하고, 이제 무조건 다 죽을 때까지 사먹어라, 이거야. 그럼 지금은 이 황금 같은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아니, 우리나라 그걸 국가에서도 해야지만, 대기업에서 딴 거 다 때려치고. 어? 지금, 그, 샤프전자 같은 데가 옛날에, 일본의 샤프전자 싹 때려치고서 지금 바이오 산업, 생명공학 통해서 종상 개발하고 있잖아.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맨 콜라당 망할 터에다 10조 5천씩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공기업 한전이 55조 원이 부채가 그렇게 발목이 돼갖고 그 땅을 파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도 60조가 깨졌는데, 그 회사가 온전하겠어요? 이미 망했다니까, 저것 때문에. 지금 자동차도 흐름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또 다른 뭐 GPS 장착, 자동운행, 막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이런 거에서 한 방만 뒤지면 현대는 그냥 무너지는 거요. 왜? 거기에 그냥 이렇게 코만 대고 있으면, 어? 봉급이 8천으로 더 받아, 9천, 1억씩 받는 그 대한민국 최고 극렬 노조가 거기 있잖아. 야, 니들 저 회사가 어려우니까, 어? 2천만 원씩 연봉 깎고 한 8천만 원씩 다시 하자, 그러면. 회사 망할 때까지 대모할 놈들이요. 그러니까 나라가 빨리 망해야 되는 거요.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로 갈 건데, 이게. 예?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 아니, 요만한 벽지가 가만히 때 되면 털어야 되는데 안 털었잖아. 땅콩만 해졌다가 호도만 해졌다가 자도만 해졌다가 소방만 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 이게. 이게 빨리 망해야 되는 거야. 빨리 망해서 다시 혼란. 근데 문제는 그리스를 봐봐요. 지금은 나라 땅의 3분의 1을 팔을 테니까 우리 돈 좀 줘라 이러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경상도 땅을 일부나 니들이 사고 우리 돈 좀 줘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근데 이미 정해졌어. 이미 정해졌다고. 이미 이건 다 이루어진 거 아니야 지금? 네. 여기서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다 죽어도 우리는 살자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갖고, 어? 그러니까 빨리 총알들 만들어. 그래갖고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로 다 가고, 뭐 어디 또 당진 그러면 당진으로 저기 당진 그러면 당진으로 모이고 그냥 그러고 살면 돼. 아, 정말 아까워라. 논도 사지 말고 논 사라 했는데 그것도 논도 대기요. 논도 대기가 돼버렸네. 집은 서울 집. 그러니까 앞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데, 비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세상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난하다 좋아하면 안 되지. 왜? 너 말고 이렇게 할 거니까. 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요건이 돼 갖춰야 되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면 요건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주 비난한 사람이 되는 요건은 뭐냐면, 서울에 빌딩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거지 되는 거야. 이런 빌딩 내가 한 2천억짜리 막 주인이요. 한 1000억씩 대출 껴 있고, 목에다 힘주고 이렇게 내가 있는데, 부동산 법을 반토막 닦아냈다니까, 은행 채권 채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흙매 올라가면 그냥 나는 홀라당 뺏기는 거 아니야?
아니 서울 그리스에서 봐요. 아니 450만 가구는 경매로 올라가서 배 있는데 천만 명이 길바닥에서 자. 집 뺏겨가지고. 버블 붕괴가 지금 이 뭐 강남 땅값이 좀 내려는데 이거는 맛만 보여준 거예요. 3분의 1 토막 딱 정확하게 난다니까. 3분의 1 토막. 그러면 30조 30억이면 10억이 되는 거고 10억짜리면 3억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고향 앞으로 시골 땅값이 올라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서울에 건물 많이 갖고 있다. 내후년까지 정유년까지 파세요. 못 판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녹아나는 거야, 이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요건은 뭐야? 논댁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야. 밭도 필요 없어. 논댁이 많이. 금싸레기 갖고. 그냥, 어? 여자들이 요새는 문화시설 때문에 시골 안 갈래요. 당신 혼자 가세요. 나중에 그때 되면 백화점이고 뭐고 담은 다 떠. 병원을 어떻게 가? 아니 그리스에서 이제 병원 의사 다 망했잖아. 약사 다 망했잖아 지금. 약사가 오히려 어? 나는 이 세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살해버리더라고. 그 텔레비에 나왔었잖아. 그게 내일모레요. 내일모레 우리 구운에 이미 180년대에도 그렇게 굶어 죽었고 도성 밖에서 15만 명이 굶어 죽었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연산군 때. 영원히 갈 줄 알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빨리 다 아파트 팔아가지고 총알 들고 와. 그래갖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자고요.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야 끝까지 살 수 있는 거야. 그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망할 거라고 그래. 당신은 왜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방법이 있어 지금도. 방법이 있으니까 떠도는 거야. 난 내가 만약에 칼자루를 쥐면요. 무조건 내부 고발자를 최고 포상제도를 줄 거야. 만약에 100억 탈세한 것을 고발한다. 50억 딱 떼어서 줘버려. 어? 아니 70%도 줘버려. 70억도 줘버려. 그럼 목숨 걸고 할 거 아니야. 내부 고발이 아니면 관피아, 마피아 이거 못 잡아. 영원히. 못 잡는다니까. 내부 고발자. 내부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지고 손방망이 쳐버린데 얘들이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어? 공무원이 만약에 내부 고발한다? 2계급 특진 해줘. 2계급 특진.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왜? 계층 간의 위화감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지만 너가 아니면 우리 배가 빠질 걸 네가 구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니면 그냥 싱가포르 같은 데가 어? 60년대 말, 60년대 초에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독립을 한 다음에 나라가 썩어 문드 우리나라 6.25 때 같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리칸유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더니 내부 고발자 싹 포장해 준 거 아니야. 전부 다 고발을 해버린 거야. 하다못해 자기를 대통령 만드는 1등 공신이 어? 자기 1등 공신이 우리나라 돈 2천만 원을 먹은 거야. 그냥 쳐버린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빵 가기 전에 집에 있다가 목 매달아서 자살해. 당연히 억울하다 이거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의 업보는 됐지만 그 리콴유 때문에 싱가포르이 세계에서 최고로 투명한 나라가 돼서 지금은 금융의 메카가 된 거예요. 지금 내부 고발 무조건 어? 알면 돈 준 놈은 처벌 안 해. 받은 놈을 무조건 처벌해야 돼. 준 놈은 50% 찾아줄게. 어? 그러지 않으면 이건 이 나라는 못 건집니다. 도덕동은 그렇게 잡아야 되고 쌀농사는 어떻게 해야 돼? 해외 스페인, 아니 필리핀 지금 또 태풍이라서 지금 난리 났잖아. 군부대 놀리면 60개 사단 있으면 우리나라 30개 사단 보내갖고 싹 다 해주고 그냥 국가 간에 땅 거래 안 되면 50년 경작권 하나 줍죠. 큰 이모작 삼모작 하는 선물 같은 거 땅 같은 거 지금 유유지니까 그거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나 뭐 대기업에는 무조건 생명공학 바이오 산업 하면 특별자금 지원. 그래서 그거 지금 개발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살아나갈 수 있어요. 정치 똑바로 잡고 쌀 농지 확보해놓고 어? 종자 확보해놓고. 지금은 뭐가 없어졌는지도 몰라. 왜? 피자 시켜 먹으면 되니까. 아, 난 내가 왜 떠들겠어. 난 방법이 있어 진짜로.